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산에 위치한 미슐랭 너플레이트 목멱산방에 다녀왔습니다. 남산의 옛 이름인 목멱산을 딴 이름으로 19년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한 목멱산방은 전통 한옥이었던 기존 느낌과는 다르게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남산 애니메이션 센터 맞은편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주차 공간이 따로 없다는 점과 평일은 3시부터 4시 반까지 브레이크 타임인 점을 방문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구와 카운터에 메뉴판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주문과 결제를 먼저 하는 시스템으로 비빔밥 종류만 6가지였는데요. 저는 육회 비빔밥과 별미인 치즈김치전, 도토리묵 야채무침, 그리고 전통 음료인 식혜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이른 점심시간에 방문하여 빈자리가 많았고 여유롭게 주문하고 원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매장 안에 있는 전등갑부터 선반에 나열되어 있는 놋그릇과 나무의 조화 때문인지 내부는 깔끔하면서 정적인 느낌이 들었고 채광이 잘 들어 따뜻한 분위기가 더해집니다. 테이블 위에는 목멱산방에서 직접 담근 장이 놓여져 있는데 빛깔이 고운 게 맛이 궁금하더라고요. 목멱산방은 셀프 서비스로 물이나 산방차, 추가로 열무김치까지 한쪽에 위치한 셀프 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진동벨이 울리면 주문한 메뉴를 중앙의 픽업대에서 직접 받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식사가 비빔밥이라 빠르게 음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음식들이 놋그릇에 담겨 나오기 때문에 살짝 무게가 있어 자리로 가져갈 때 주의해야 합니다. 푸짐한 양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육회 비빔밥은 밥과 7가지 나물, 그리고 육회가 따로 접시에 담겨 정갈하게 나옵니다. 시래기 나물, 버섯, 호박, 무생채, 고사리, 상추, 콩나물을 순서대로 밥 위에 한 바퀴 둘러 담은 후 넉넉한 양의 육회와 배를 살포시 얹어 함께 비벼줍니다. 양이 꽤 넉넉했던 육회 자체 양념으로만 비빈 후 따로 고추장을 넣지 않고 먼저 먹어보았는데요. 목멱산방은 김제평야 농부의 단일 품종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념이 더해져서 그런지 밥맛 자체에서 큰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테이블에 놓인 고추장을 한 숟가락 추가로 넣으니 확실히 맛이 배가 되면서 끝에 매운맛이 살짝 돕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나물과 음식들은 원불교 재단에서 직접 담그고 관리하는 된장과 간장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자극 없이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솔직히 맛이 나쁘진 않았지만 이전에 방문했었던 라연이나 역전에 관해서 먹었던 육회 비빔밥에 비해 담백하고 평범해서 그런지 큰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비교적 비슷했던 느낌의 역전회관하고 비교해봐도 제 입맛엔 역전회관의 육회 비빔밥이 훨씬 더 잘 맞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치즈 김치전은 먹음직스러운 치즈가 돋보이는 비주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보이는 게 따뜻할 때 먹어야겠다 싶어서 빠르게 잘라보았습니다. 치즈가 어찌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끊임없이 쭉 늘어납니다. 함께 나온 간장에 찍어 먹으니 치즈로 인해 한껏 고소해진 김치전을 짭조름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치가 많이 들어간 일반적인 김치전 위에 치즈가 올라간 맛을 생각하고 먹으면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은 맛으로 김치전이긴 하나 김치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김치 맛이 나는 치즈전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평소 치즈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곳 치즈가 맛있기도 했지만 김치전의 특색을 많이 못 살린 것 같아 아쉬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치즈가 굳어서 처음만큼의 풍미를 느끼긴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토리묵 야채무침입니다. 탱글탱글해 보이는 도토리묵과 야채들이 새콤한 소스와 함께 어우러집니다. 묵이 힘없이 끊어지지 않고 살짝 쫀득한 게 함께 곁들여진 문어와 오이가 상반된 식감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도토리묵의 맛을 잡아줘서 맛있었습니다. 가볍게 먹기 좋았던 도토리묵은 끝에 살짝 신맛이 남았는데 식사보단 전통주와 곁들여 먹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함께 주문했던 식혜는 노란빛의 호박식혜로 식혜의 잔얼음 위로 아몬드가 뿌려져 나옵니다.
중간중간 한 모금씩 마셔주니 은은하게 달콤한 호박 맛이 입에 감돌면서 좀 더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엔 셀프로 식기를 반납하고 가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듯한 심플한 맛으로 담백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식을 위한 목적보단 남산 산책 후에 내려오면서 깔끔한 식사를 원한다면 방문하기 좋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리뷰가 계속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